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며 면담을 요청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제안을 청와대 측이 사실상 거부했죠.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 합의사안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쪽에서는 당대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었죠. 오늘도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아, yes나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yes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아,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무인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소집하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 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서요. 우려와 동시에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합동 참모본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김관진 장관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 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회의 이후에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면 우리 영공의 불법으로 비행체를 침투시킨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나라 영공의 비행체를 불법으로 보낸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접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 내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사람이 대공 수사단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요. 지난 6일 2급인 최모 국정원 대공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단장은 증거 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대공 수사팀 김모 과장과 권모 과장의 보고라인 윗선에 속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제상 보면요. 최 단장은 바로 아래 직급인 이모 대공 수사처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암호화된 전문으로 지시를 하거나 또 공작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급인 대공수사 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에 어쨌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를 꼬리로 보고 자를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 바로 우성 씨죠. 네. 이 우성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이 검찰이 간첩 증거 조작 관련해서 당사자인 우성 씨에 대해서요. 서너 개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검찰은 유 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협의와 관련해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기소 유예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미 지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0만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해서 죄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이고요. 유 씨의 변호인인 장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모욕 혐의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탈북자 단체 고발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뭐 다 좋은데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입구까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나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주에 청와대 면회실까지 찾아가서 박 대통령에게 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오늘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은요. 오늘 오후 2시경에 국회에 있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하셨다면서 지난 4일 안 대표가 청와대 면회실을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두 대표가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선거법 개정사항인 줄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박 수석은 박 대통령만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문서답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좀 황당한 일이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게임의 룰이 다르다 보니까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매우 외환에 빠진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대표는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손해를 보고 어기는 자가 이익을 보는 정치도 이 땅에서는 사라져야 된다면서 4월 국회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법안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4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지금 열려있는데 네. 좀 시끄럽겠군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얘기입니다.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왔던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양자 경선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외부 기관 두 곳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주 6일 실시했던 정병국, 원유철, 김영선 3명의 예비 후보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정병국 의원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서 예비 후보 3명은요. 지난 3일 자신들 가운데 남경필 의원과 경선 7을 한 명으로 좀 단일화를 해달라 이렇게 당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재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면서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재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야당은 주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다른 지방 소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요. 사실상 대기업 이익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남대문로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건물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위 한두 개 차로에서 소방차들이 있어서 지금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 상태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야길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경인로는 영등포역 쪽으로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더디고요. 한천로는 희경여자중학교에서 배봉초등학교 사이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고 화랑로도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36대를 조금 더 간 곳 1차로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사평대로가 반포나들목 나와서 3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3호가든 사거리에서는 강남 성모병원까지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2차로에 추돌사고 있었기 때문에 정릉램프부터 밀려 있고요. 양화로는 홍대입구역에서 서교동을 지나 합정역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승 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했었죠. 청와대 측은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의 공은 이제 다시 안철수 공동대표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 고문이시죠. 김상현 고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인터뷰를 요청드린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 1968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아닙니까? 예. 그 당시 김상현 고문님께서 그 야당 의원을 하셨는데 그때 예. 대통령한테 면접을 신청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덕후덕 만나주더라면서요? 예. 맞습니까? 그때 제가. 예. 이유라 실장한테 전화했는데. 예. 이유라 실장 안에서 나보정관이라고 받아가지고. 예. 제가 대통령 된다고 공식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했더니. 예. 그 다음날 이유라 실장한테 전화 왔어요. 어, 예. 그 다음날 낸다고 하자고. 예.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돼가지고 1시간 40분간 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예. 저, 그 당시에 이 김상현 고문님께서 야당에 뭐 상당히 거물급 인사였나요? 아니죠. 저는 저 개성의원이고 예. 당직도 하나도 없고 평국회의원이었어요. 평국회의원이에요? 예예. 어. 그런데, 평국회의원이 예. 예, 요청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면담을 수락하게 하고 예. 예, 그 대통령 말씀이 지금 자기한테 공화당 국회의원을 해야지 면담생이 100여 명이 되는데 예. 예? 내가 김 의원이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제일 먼저 지금 면담을 한다고. 아, 예. 청와대 잘 찾아왔다고. 아, 예. 아, 그럼 정치인 양을 해주다 해가지고 1시간 40분간 얘기하고. 예. 거기서 내가 유진호 강수가 그 당시 야당 총재인데. 예. 유진호 총재하고 대처하고 얘야 영수회담을 제가 전했더니, 아니, 그것도 좋다고. 예.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게 좋으면 유정수가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유정수가 나를 맘대로 요청해서 내가 수락하면 그게 좋다고 그것도 좋다고 어허. 또 장소도 청와대 아니고 의정 같은 데도 좋다고 어허. 아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나오셨어요. 오, 예. 그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부터 아셨나요? 아니죠.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나셨어요? 예. 근데 평국회의원인데 그냥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셨네요. 예, 그렇죠. 아, 예.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우유적인 일 아닙니까? 아, 그때 전국이 예. 여야 간에 아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아하.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야 대표 간에 영수를 보고, 네. 국회도 정상화하고, 네.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희망하기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아, 옳은 말이라고. 어. 아, 얘가 영수회담 좋다고. 어. 근데, 결과적으로 야당이 참여 안 해가지고 못했죠. 아, 영수회담을 이제 수락을 했는데.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해서 못했어요. 아, 야당은 그 당시 왜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지난 일이니까요. 네. 그래, 아무튼 간에, 이번에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그 1968년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예로 들면서, 아, 그, 뭐, 대통령을 좀, 뭐,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좋은 답변이 오리라고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네. 네. 좋은 답변을 기대했겠죠. 예. 네. 근데 답은 이제. 예. 예. 오늘 그 뉴스 보니까 거부했다는데. 예.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좀 더 폭을 넓게. 네. 예. 잡고 그리고 포용하고. 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은 예. 여당보다도 야당을 먼저 지지자를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그 관리를 만드는 것이 예. 우리가 선진국이 돼가는 거고 예. 그 새로운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오늘 저 청와대 측에서 회담 거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박 대통령이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저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잘 아시죠? 네. 예. 네. 그 대통령하고 이게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당대 당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요? 또 당에서는 또 만나려고 하겠나요? 그러겠죠.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여당에서 그거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여야 당 사이의 대화도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좀 선거는 코앞에 닥쳐왔는데 말이죠.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라고 곤란한 입장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아, 강경하게. 네. 야당은 그 강경이 나는 것은 여당과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네. 대화가 안 되면 안 됐어요. 야당은 강경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에 강경하게 나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와서 뭐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어 누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는 게 강경하게 나가는 건가요? 뭐 정치에 워낙에 고수이시니까. 아니, 뭐 성명전이 주로 되겠죠. 예? 성명전. 성명전. 예, 예. 그 말 몇 마디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풀리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답답합니다. 아, 답답하세요? 예. 예. 그,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기초선거의 공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예.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가 다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은. 예. 여당이 꼭 한다고 하면 야당도 해야죠. 아, 예. 예, 그런데. 예. 그,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 의원이 안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공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문이시니까. 이러면 정말. 지금은요. 예. 뭐 길이 없다고 봐요. 길이 없어요? 예. 아,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약 한다면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내가지고. 예. 예?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공천을 해야 되느냐 네. 나가지 마 약속을 지켜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그 대지를 내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YTN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기초공천 이걸 폐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아니, 폐지한다는 것은 높게 나올 수 있지만은 예. 저는 민주당이 무공천을 해야 되냐 아, 예. 공천을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물어봐야죠. 아, 예. 예, 그 조금 아, 예. 이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참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동안에 관찰해 보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 예,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뭐 좀 충고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예. 여당에 명분을 줄 때 주고 예. 또 대통령에게 명분과 입장을 강화시킬 때는 강화시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나는 그 지난번에 박 대통령 그 이번에 그 정상회의 갈 때 예. 원자력 방법도 그 야당이 예. 통과시켜주고 갔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이 그거를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 통과 안 시킨 것은 야당이 정말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때 야당이 잘못한 것이다. 예예. 예. 아, 통과 안 시켜준 것은 그때 예, 야당이 예. 좀 잘못한 것이다. 예예. 예. 대통령이 명분과 입장을 세워줘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의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하여튼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그 대체적으로 그 외교 안보 예. 분야에 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 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또 요즘에는 이 또 북한 쪽에서 무인기를 또 보내가지고 네, 말이죠. 예, 예. 국민들을 저 긴장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한 정부의 대응이랄까 대북 정책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잘하고 있다? 예, 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라도 대화에 좀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새누리당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이. 예. 좀 집권 여당으로서 자주성을 가지고. 예.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예. 좀 독자적인 정치적 활동을 좀 과감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예, 그러면 이 기초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게 다 무슨 합의를 할 만한 타협을 할 만한 그런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난 여당도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온 이상 대통령 뜻을 거행할 수 없는 것이 여당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일부 기초단체 장의 경우에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공천을 하고 의원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안 이런 안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는 그냥 지내고 다음번에 개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만들고 있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협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예, 여당이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야당이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 야당이 네. 그걸 수용해서 예. 여당과 협상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 타협안도 가능하다? 예, 예. 그런데요, 저 정치에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는데 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정말 그렇게 불리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 영남 지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판으로 나가는 것보다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 예, 그렇죠. 이런 점도 있어요. 그 김부겸 의원 같은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무소속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영남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성이 특수하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까지는 예, 어렵죠. 네. 그러면 호남 쪽은 어떻습니까? 호남이야 새정치 민주연합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아 그런데 1번 새누리당을 안 찍을 거라고 본다면 호남 민심이 그 나머지는 다 무소속으로 깔린다고 해도 누가 되더라도 불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의 간판을 가지고 나가서 예. 이 대립하고 네. 무소속으로 나와 대립하고 민주당에는 지역 그 지구당의 지역에 예. 조직이 완전히 깨지고 말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 정치를 중앙 정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해서 지금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한 손해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손해만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죠. 아 불이익이 크다. 예,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지금까지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현 상임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get the spider. Amazing Spider-Man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인데요. 6069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할 시점 같아요. 라고 적으셨고요. 7260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군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의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5392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끊임없는 기초공천 폐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한 말씀 해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868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선거법은 관련 일은 선거법 관련 일은 오자가 난 것 같군요. 국회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른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니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 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국회 노사정소위원회가 오늘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 만났지만 현안에 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워낙이 첨예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소속도 있으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지난 2월에 구성된 이 노사정 소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간에 총 한 15회 정도의 대표단 회의를 비롯해서 교섭단 회의, 뭐 다양한 회의를 열어서 네. 노동계 그리고 경제계 정부 측 의견들을 듣고 네. 지금 조율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노사 노정 관계 안정을 위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이번 소위원회 활동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아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노동계 현안들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함께 좀 합의점을 찾아서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창구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네. 아무튼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이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이제 의견들은 좁혀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많이 좁혀졌다니까 반갑네요. 네, 네. 근데 가장 첨예하게 드립되고 있는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주제인데요. 네. 우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대법 판결 이후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기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쟁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그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손배 가압류를 통한 어떤 노조 활동의 원천적인 그 금지 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근로시간 단축 네.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당 그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안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뭐 제가 이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 12시간, 그래서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2, 13년이 흘렀는데 예. 실제로는 이 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정부에서 휴일 근무, 토요일과 일요일 날 특근 근무하는 것을 예. 그 5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까 예. 사실상 노동 현장에서는 68시간 뭐 70시간이 넘는 그런 사실 근로시간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200시간으로 OECD 평균이 1750시간인데 훨씬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지금 그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는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를 놓고 최종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임금 장시간 이런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이 저희 노동계나 또 저희 뭐 국회에서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2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저희가 우리나라 총 근로자 수가 1577만인데 네. 약 한 40만에서 60만 정도가 이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금속 분야, 일부 산업과 업종, 기업에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서 또 지금 당장 이것을 52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다 불법이다. 법대로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법의 기본 정신이나 그 저희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좀 이 부분을 또 그 일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관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론적으로는 12, 13년 전에 이미 우리는 주 52시간, 최대 주 52시간만 네, 네. 허용하고 있고 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우리는 5일, 일주일은 5일이다 이런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원위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도 줄여가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 쪽에서는 좀 더 이제 현실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네. 통상임금 문제는 네. 어떤 견해 차이가 지금 있어서 고민하고 계셔요? 지금 이제 통상임금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정기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상여금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과금이 있고 고정 상여금이 있습니다. 예. 정기 상여금 뭐 3개월에 한 번씩 준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급하는 그 상여금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 이 이제 통상 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기본급에다가 잔업 특근을 할 때 이제 적용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네. 거기에 기본급 플러스 정기상여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그리고 이제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여기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15일 미만 근무를 한 사람은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네. 혹은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뭐 휴직한 사람 혹은 그 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은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네. 그게 소위 뭐 재직 기간 기준에 의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또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상 이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그것을 총정리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그 법정 소송이 약 300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입법부로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예. 해석을 두고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투고 예. 또 그것을 소송까지 가서 엄청난 그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사태는 저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고 예.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 규정을 해버리면 예. 그게 명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기업의 그 1년간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성과급이라든지 예. 그다음 또 어떤 그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주는 거라든지 예. 예를 들면 뭐 출장비 같은 게 그렇게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업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는 그런 기준을 법으로 좀 명확히 이제 하면은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통상 임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기본급은 낮고 이게 잔업 특근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당을 만들어서 보전해 준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 수당의 종류도 뭐 굉장히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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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임금 장시간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실은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과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상임금 문제는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걸 두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이종훈 의원께도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무슨 여야가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이 네. 상황을 우리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다고 같아서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종훈 의원은 빠졌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뭐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네. 저 기왕이 연결됐으니까요. 네. 오늘 왜 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 만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초공천 뭐 선거 관련해서 이 저 면담 요청에 대해서 지금 네. 온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그 네,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네 들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을 하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네, 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제 선거가 곧 눈앞에 닥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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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개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국민한테 선택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지사지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변명이나 뭐 이런 것으로도 회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될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네. 오늘 그렇게 이런 지하에 네. 없었던 일처럼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에서 뭐 합의를 해와라 뭐 이런 발언이었는데 여야에서 합의해와라. 아니 네. 지금 우리나라 국정은 대통령,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 새누리당이 네.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 한마디면은 그 움직이는 분들이 네. 지금 와서 뭐 그것도 저는 대통령께서 좀 무책임하게 국회에다 미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본인이 이렇게 대선 공약을 했는데 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나는 공약을 못 지켰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 지금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국회에서 새누리당도 그거를 수용해서 네. 이 헌정의 어떤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yeah.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빠지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 절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 절 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엔 펜 절 레이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네,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주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